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의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적자 규모가 45만 달러로 밝혀졌고 무리한 유료 공연이 적자를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LA 한인축제재단은 셀리 김 CPA가 조사한 외부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적자는 무려 45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히 적자가 얼마인가요? 정확히 적자가 산술적으로는 45만 불인데 현재 12월 31일까지 있는 밸런스하고 그리고 이제 CD나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계산을 하니까 현재 한 14만 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지난해 적자는 14만 3천 달러. 여기에 2017년 15만 2천 달러 흑자를 감안하면 29만 5천 달러 이상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LA시와 소방국, 공원국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보증금을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45만 1,098달러라고 명시했습니다. 외부 감사에선 지난해 무리한 유료 공연으로 적자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계획이 부족했고 손익 계산도 없이 유료 공연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험 부족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에이전트 선정을 지적했습니다. 축제재단도 무리한 유료 공연이 적자를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29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29만 불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한테 광고 수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자서 돈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서 마이너스 난 것이 20, 30만 불이 난 겁니다. 지금 그 금액 다 같이 다 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20만 불에서 25만 불 난 겁니다. 지금. 외부 감사 결과 고용 계약서 없이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직원 임금 이외에 추가 지출된 금액 7만 3천 달러도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조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단에 돈이 지출됐지만 기록이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축제재단은 외부감사 결과와 수입, 지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